안녕하세요. 옥전자의 다니엘 룩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했던 아이패드 악세사리에 대한 후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아이패드. 저는 아이패드를 촬영할 때 서브 모니터, 그리고 동영상 편집, 대본 작업, 포토샵, 유튜브 시청, 다이어리 작성 등등 다양하게 사용 중인데요. 작업을 하는 등 이런 건 다 좋지만 영상을 시청할 때 들고 보고 이렇게 누워서 보고 이럴 때 너무 무거워서 영상 시청이 주라고 하시면 아이패드 프로를 사시는 건 좀 비추드릴게요. 두 번째, 애플 펜슬 2. 아이패드를 샀는데 펜슬을 안 샀다. 전화하세요. 제가 사줄게요.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신세계입니다. 요즘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글자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녀석입니다. 그리고 루마 퓨전에서 편집을 하고 할 때는 솔직히 마우스보다 좀 더 편리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는데 펜슬을 안 쓰는 건 매우 후회할 행동입니다. 세 번째, 애플 펜슬 2 랩시 스킨. 애플 펜슬 구매할 때 각인까지 했지만 스킨을 산 건 뭔가 조금 다른 아이덴티티를 주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지금 사자 말자부터 붙인 거를 지금 세 달 동안 정도 쓰면서 떨어짐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서 질려서 떼야 할 것 같아요. 네 개가 들어있으니까 질리지 않게 분기마다 바꿔주라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번째, 애플 매직 마우스 스페이스 그레이색. 아이패드에서 마우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직 마우스의 기능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진짜 마우스 좌클릭용으로 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스크롤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마우스가 필요하다 하셔서 마우스를 구매하신다면 다른 마우스 추천할게요. 그리고 다른 마우스를 써도 이 휠은 반대입니다. 내릴 때 올라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애플 매직 키보드 2 스페이스 그레이색. 일단 매직 키보드가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립니다. 이게 얇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다 대고 쳐야 된다 이래서 손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간다, 이런 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키보드 이런 키감도 좋고 타격음도 좋고 이래서 기계식 키보드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 진짜 게임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다 이 제품으로 쓰고 있는데, 대신 저처럼 아이패드랑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키보드를 들고 다니기에는 솔직히 42cm나 되는 길이 때문에 가방 초이스와 그 코디의 이 가방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큰 가방이 많이 없다 보니 이 가방을 사고 싶어서 가방을 사러 다녀도 이 사이즈에 맞는 가방을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매직 키보드 케이스인데요. 매직 키보드 케이스가 이게 정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 중국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배송이고 4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링크는 이 밑에 달아둘게요. 저는 가족 원데이 클래스 가서 다시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하다 보니 아직도 못 만들었고요. 조만간 가족 원데이 클래스 가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애플 에어팟 2 무선 충전. 저는 에어팟을 출시하자 말자부터 써오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솔직히 1이랑 2랑 차이는 없지만 무선 충전이라는 이 키워드에 너무 혹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출시하자 말자부터 바로 썼고 이렇게 써오다 보니 지금 에어팟 프로가 출시했는데요. 에어팟 프로를 왜 안 사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전 커널형을 싫어해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지 않아요. 못 사는 거 아니고요, 안 사는 거예요. 에어팟 사용 후기는 이것도 호불호가 많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출시하고 3년 동안 쓰고 있는데 매우 잘 쓰고 있어요. 여덟 번째, 에어팟 케이스 플러스 키링. 에어팟 케이스는 며칠 전에 새로 구매했는데 에어팟 2 무선 충전 전용으로 구매했고요. 알리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는데 이거는 투피스 제품으로 위와 아래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돼 있어서 전 이것도 마음에 들었고 다 좋지만 회사 로고가 중앙에 떡하니 박혀 있어서 이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살 게 요거밖에 없었어 가지고 요거 샀어요. 그리고 더스 가드는 그 철가루 방지는 엘라고 건데요. 이 브랜드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알기도 하고 요거는 애플 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 뭐 나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선 충전은 유선 충전 비에 그 철가루가 많이 안 낀다고 하거든요.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제 생각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카페에서밖에 안 써서 이거 철가루가 많이 끼는지 안 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스페이스 그레이 색으로 무광 두 개 들어있어서 그냥 간지용으로 산 거라 이게 좋다 안 좋다는 설명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건 최근에 이케아 팜업스토어에서 SNS 이벤트 참여하면은 이렇게 키링을 준다 해가지고 이것도 SNS 업로드하고 이거 받은 거고요. 그리고 키링은 럭키박스에서 산 거, 그리고 크리스마스 MD에서 출시한 거예요. 아홉 번째 후면 케이스. 아이패드에도 후면에 각인을 했지만 진짜 콩알만하게 각인되고 이래서 뭔가 아이덴티티 주고 싶어서 아이러브 스킨에서 주문 제작한 스킨입니다. 이거 그냥 자기 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넘어가죠. 열 번째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 이거는 글 쓰는 소리도 늘려드릴 건데 저는 아직 힐링실드 제품밖에 안 써봐서 이게 막 좋다 어떻다 이거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각사각거리는 소리도 아직 잘 나고요. 그래서 아직은 바꿀 생각이 없지만 조만간 랩식 걸로 바꿀 거예요. 이것도 대리점 가기 귀찮아서 실천은 못하는 중이고요.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가성비는 좀비 베리어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뭐 일단 먼저 랩시 먼저 써보려고요. 이미 사놨거든요. 11번째 아이패드 케이스. 케이스는 솔직히 뭐 호불호도 많고 뭐 이래저래 해서 다양하게 출시돼 있지만 전 140만원짜리 보호하기 위해서 14만원짜리 케이스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럴박스에서 구매한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 브랜드는 애플에서 독점 판매로 해줄 만큼 애플이 신뢰하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믿고 구매했어요. 그리고 겉면은 마치 송아지 가죽처럼 되어있다 해야 되나? 뭔가 가죽 재질로 되어있고 디스플레이에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로 되어있어서 뭐 화면에 기스가 나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범퍼 쪽은 실리콘으로 약간 두텁게 돼 있어서 한 번, 두 번 떨어뜨렸는데 뭐 아직 휘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후면은 투명한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카툭티를 보호해 줄 만큼 뒷면이 조금 두터워서 뭐 이게 깨지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명성도 되게 괜찮고요. 전 케이스 이렇게 후면에 이게 붙여져 있으니까 이건 좀 많이 실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명 케이스 쓰면은 항상 뭐 이렇게 색발하는 현상이 있는데 색발하는 현상이 뭐냐면은 실리콘이나 투명 케이스 쓰면은 이 손 많이 닿는 부분에 갈리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아직 이렇게 저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생기면 그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애플펜슬 붙을 자리에는 이렇게 비어있지만 케이스에서 아이패드가 빠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빠진다면 이 케이스 바로 버리겠지만 아직 안 빠져서 아직 잘 쓰고 있어요. 12번째 C포트 허브. 소우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C포트 허브인데 단자 구성은 USB 3.0 2개,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그리고 C포트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 보니까 이렇게 C포트 허브를 꼽으면 충전을 못하거나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C포트를 꼽고 그리고 충전기를 꼽아도 충전이 잘 되는 편이라 이거는 매우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는 오럴박스 케이스를 쓰고 있어서 이 오럴박스 케이스가 실리콘 부분이 조금 두꺼운 편이라 이 C포트를 쓰려면 케이스를 벗기고 사용해야 돼서 이건 조만간 바꿀 것 같아요. 뭐 케이스 얇은 분이나 범퍼 케이스 쓰시는 분들은 이거 쓰는 거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괜찮아요. 단자 구성도 괜찮고. 13번째 애플펜슬 팁. 애플펜슬을 사용하다 보면은 앞팁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당장 필요 없지만 뭐 쓰다 보면은 없으면은 뭔가 그때 당시에 사러 가야 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전 미리 사두는 거 좋아해서 미리 사서 이렇게
챙겨두고 있는데 이게 4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펜슬 있는 사람들이 4명에서 n분의 1 해서 사시는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아이패드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13가지나 되는 아이패드 악세사리를 다 정리했어요. 뭐 구독자 몇 명 없는 저에게 협찬 따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지갑님이 허락해주시고 월급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구매한 거니까 뭐 감사합니다. 옥전자의 다니엘 욱이었습니다.